성경에도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었습니다. 단지파는 서쪽 해안에 블레셋하고 가까운 곳에 추첨을 받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못 살겠다, 더 좋은 곳을 향해 가보자, 그리고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땅을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좋은 땅을 찾았으니까 어느 정도 잘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그들의 이야기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요즘 등장인물이 누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왕궁을 잘 지어놓고 마구간을 크게 지어놓고도 성에 안 차서 그 왕궁을 더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조경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포도밭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너무 작지만 예쁘고 멋진 거예요.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이 나봇은 의인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고 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뺏지도 주지도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의인 나봇은 죄명을 뒤집어 쓰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의인 나봇의 피가 성벽과 성문에 튀었습니다. 아합은 기뻐서 그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곳,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에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을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호모 사피엔스는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런데 멸망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줄로 재워주신 기업 의인 나봇의 땅을 아합이 차지하는 이 사건이 아합에게는 멸망의 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조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들이 버려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이 있는 곳은 항상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아네모네가 피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메마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마치 허니문의 장소처럼 얘기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서사를 담아 놓으셨어요.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중에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역죄인으로 몰려서 가족도 다 만나지 못하고 홀로 유배를 가게 된 정약전과 정약용은 한양으로 유배가 풀려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데 아무 희망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어촌에 그들은 귀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정약용은 2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요. 정약전은 거기에서 이 물고기를 잘 아는 어부를 만납니다. 청년 어부를 만나고 그 어부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눈뜨게 됩니다. 그 생명의 비밀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붓글씨로 허렁불 아래 그 자세하게 생명과 물고기들의 비밀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흑백으로 찍은 이 영화는 귀향 가서 여생을 보내는 굉장히 한이 맺힌 이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새로운 생명의 눈뜨는 아름다운 서사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종종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유배진은 시와 책을 쓰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더이다. 그 얘기를 보면서 정약전이 미소를 짓는 거죠. 그런데 제게는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없는 유배의 삶 속에서 생명을 관찰하며 그 세세한 이야기를 붓으로 옮겨가는 정약전의 이야기와 그 배경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의인 나봇은 약속의 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땅에서 망한 유다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페르시아 2세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발견하고 성벽이 무너진 조상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동통점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칼라이든 흑백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살았던 삶의 시대 배경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슴을 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 인생을 약속이라고 여기는 것, 그들이 사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봇처럼 주님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줄로 재워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고 인생을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물론 환란이 있겠죠. 물론 골짜기가 찾아오고 물론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간 자취는 마한에단 단지파 사람들이 지들 좋은 곳을 찾아간 곳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을 겁니다. 다윗의 길, 시편을 살아낸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그 길에는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간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살아낸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